내 정신병 아니라 했잖아. 내 정신병 안 걸렸다고. 안 미쳤다고. 내가 왜 미친놈 취급받는데 왜 나를 더 미친놈 취급받냐고. 절대 제보는 언제쯤 하신 거예요? 제가 11월 아니 10월 한 말경쯤에 했을 거예요. 저희 큰 오빠가 10월 18일 날 돌아가셨거든요. 올해. 그 작은 오빠가 4월 말일 날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올해 지금 갑자기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는 게 뭐 다 뭐 편하게 살다가 가신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뭐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사는 것도 힘들고 막 이래서 형제분들 그렇게 4남매신가요? 네, 이렇게 4남매. 예, 예. 두 분이랑 가운데 오빠들 두 분. 예, 제가 두 분은 근데 올해 돌아가신 거예요. 예. 위암이 뭐 완전 말기여가지고 판정 받고 3개월도 못 살고 그냥 4월 달에 올해 4월에. 예, 예, 4월 30일 날 그러고 보내고 났는데 갑자기 또 큰 오빠가 갑자기 죽었어. 여기서 자다가 혼자. 쓰러졌어. 갑자기. 자, 인터뷰였네. 그건 결혼식 하지. 서비스인데. 예전 얘기지만 혹시 두 형제분들의 어머니 아버님은 언제쯤 돌아가셨어요?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. 엄마는 74년. 오래됐어. 하여튼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. 엄청 오래되시긴 했어요. 진정 엄마는. 아버님은 그럼 아버지는 한 30년 됐죠. 30년 됐어요. 큰 언니가 고생을 제일 많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. 예, 뒤치다꺼리 다 해주시고 오빠들도 결혼을 다 못하고 돌아가셨어요. 남편도 돌아가셨어요. 그렇지? 형부가 언제쯤 돌아가셨나요? 50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25년 다 돼가네. 우리 아들은 다 나 포항 살고 멀리 살고 하나는 이거 이제 직장 다니고 둘리스.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동생 세 명을 보필하시다가 예. 결혼하시고 또 남편 이식 또 자제를 예. 또 두 분을 예. 또 이렇게. 엄마 예. 얄궂게 살았어요. 고생 많이 하고 살았지. 저것도 크면서 욕 받고. 항상 사는 게 친정이 이렇게 편치를 않으니까 마음은 얼굴에 친정이. 신경이 쓰여서 그래 이번에도 오빠들 이러고 되고 나니까 이제 언니도 물론 젊을 때부터 사는 게 힘들었지만 오빠들이 그렇게 또 가고 나니까 또 이제 마음이 한편으로 더 쓰이는 거야. 고생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좀 지금보다는 더 조금 편하게 살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실 제가 신청을 하게 됐어요. 오빠들도 좀 여태까지 고생을 하고 갔으니까 안녕하세요. 네. 네. 아, 올라오기 힘들다. 아, 그래도 이 집안에 우환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마음이 상심이 크겠어요. 예. 근데 어디 물어보고 안 다녔어? 저 다녔죠. 진짜 많이 다녔어요. 그래. 근데 뭐 시원한 답은 아무것도 없고. 근데 그러면 둘째 오빠가 몇 살이었어요? 무슨 띠였는데? 돼지 띠. 열 살. 제가 받기는 내가 이모님 두 분 것만 받아가지고. 예, 예. 옛날에 할매가 물떠놓고 안 빌더나? 빌었어. 빌었지? 흰주 딴지 모셔놓고 조항에도 이렇게 물떠놓고 빌고. 맞지? 그 뭐 날 되면 성주다 이래가지고 집도 위하고 할매가 많이 빌던 집이야 정씨 집이.
근데 정신이 왜 빌었냐 하면 명이 없어서 자식을 낳아도 일찍 죽는 일이 자꾸 생기고 맞아. 아버지 때 그 아버지 형님이 머리가 너무 좋아 서당에서 가르칠 게 없다 이래가 공부하면 죽는다고 아버지를 그걸 공부를 안 시켰어요. 그래 그만큼 공부. 명이 없는 집이라서 할매가 자식을 낳아도 자꾸 일찍 이럴 일이 생기고 자식이 안 되니까 자식 달라 엄청 빌던 집이에요. 정식 자체에 명이 없는 집이다 보니까 대대로 할머니들이 절에 가서 또 빌고 칠성당에 빌고 산신당에 빌고 뭔 말인지 알겠어? 네. 이게 칠성줄이야. 그래서 간신 칠성이라 하거든 집에서. 그래서 명 달라고 엄청 빌었던 집인데 그렇다고 아버지가 뭐 오래 사셨나? 네, 맞아. 못 살았잖아. 그래서 아버지도 일찍 가시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산소를 손을 댔나? 선산을 뭐 이장을 했나 정시집에? 다 이장했지. 그치? 이장해갖고 없앴지. 언제 그랬어? 십몇 년 됐어. 10년도 넘었을 거예요. 벌초할 사람 없다고 내가 이제 선산이 있는 거 하고 다 팔아갖고 할매가? 내가. 그러니까 이모가? 내가 했어. 그래가지고. 그래가지고 전부 뿌렸지. 그러니까 그게 없앤 게 할머니, 할아버지, 엄마, 아버지야. 그렇게 네 분을 그랬던 거지. 산바람이 윗대는 조상을 엄청 위하던 집이야, 정시집이. 유세차 하면서 옛날에는 대종간에 뭐 있잖아, 소종간에 종방간에 이런 걸 하던 집인데 내려오면서 이게 좀 뿔뿔이 흩어졌어. 그래 상강오륜을 좀 많이 깨지면서 이모 집 이제 형제들 아버지 엄마 이모들 자식들이 이 줄을 안 좋은 기운을 엄청 많이 갖고 태어났다. 그래 오빠 둘을 보면 사주가 둘 다 신줄이 너무 세. 고집도 세고 맞아요. 욕심도 많고 아나무인이다. 그만큼 기운을 완전히 막아놨단 말이야. 그게 윗대부터 내려오더니 칠성바람이라 하고 산신의 전기가 끊어지면서 또 이모가 산소 이장을 하고 나다 보니까 둘째 오빠를 정신적으로 더 많이 안 좋게. 둘째 오빠는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? 둘째 오빠는 신경정신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었어요. 정신병원에 입원 계속 있었어요. 몇 년 동안 있는? 한 20년 넘게 20년도 있었지. 계속 이제 병원에만 계속 있으니까 갇혀 살아. 나는 그게 마음이 제일 아픈 거야. 오빠가 똑같은 우리 세대인데 자기 하고 싶었던 거 뭐 자유롭게 살아보지를 못하고 사는 간 게 안타깝고 이때 보니까 그 암이었었다고 결국엔 암이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. 뭐 완전 말기여가지고 판정받고 3개월도 못 살고 그냥 4월달에 둘째 오빠가 원래는 좀 삭삭하고 엄마야 좀 여자 같아. 살갑단 착해. 말이야. 착하고 좀 그랬는데 갑자기 사람이 점점점 조금씩 변하면서 이모가 이장을 하면서 확 나빠진 거야. 그래서 그런 걸 오늘 좀 닦아주고 엄마야. 그러니까 이모 그래도 사수리 이모가 뭐 때문에 원인을 알고 싶다 했잖아. 이게 원인들이다. 이걸 빨리 오늘은 이걸 조금 잘라주고 걷어줘야 이모 자식들은 또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덜 이제 아프고 그래 좀 건강하게 살면 좋잖아. 맞아. 예. 오늘날에 이민년이라 동짓달 초열흘입니다. 뭔 소슬로 70평생 넘게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남이 겪지 않는 것도 엄마는 다 겪고 살아왔고 부모 덕이 있겠나 형제 덕이 있겠나 부모 역할도 해야 되고 동생들한테는 시집을 가서는 거기서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인생 살아봐도 아이고 빨리 안 죽나 싶지 안 죽는다.
왜냐면 너무 힘들게 사시다 보니까 슬퍼도 슬플 시간이 없었고 솔직히 힘들어도 힘들 시간이 없다. 상문 끝에 지금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노. 그래도 허허 살아야만 사라지니까 그래서 눈물 난다. 내 동생 붙잡고 울어도 보고 싶고 내 부모 원망도 해보고 싶고 내 자식도 있는데 진짜 얼굴 들고 하늘 볼 시간이 없었다. 살아온 게 그렇답니다.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실을 말렸을까? 맞습니다. 그게 궁금하지 뭐야. 네. 왜 어느 한 놈이라도 살려놓고 신은 내려가게 하든가 어느 친정이라고 기댈 때 한 군데는 만들어주든가 그 망자들도 불쌍하다. 네. 그래서 그 원이라도 잘 닦아서 네. 오늘은 극락가시라고 보내드리고 네. 우리 정수리 이모야 네. 우리 이모야 남은 생 그래도 조금이라도 네. 건강하고 네. 자식들한테 효도받고 살았으면 좋겠다. 네. 그쵸? 제발. 네. 어? 네. 아니, 눈물 난다. 네. 어? 예. 네. 제발.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정시 친정줄에 잘 풀어서 네. 어쨌든 그 다음 내려갈 때도 자식한테 좋은 기운이 갈 수 있도록 네. 도와달라는 정성이 네. 어째 부정령정이 없겠느냐. 천상천국의 놀던 부정이고 지하의 시팔수의 놀던 부정이다. 다 은강산이라 이 도당 부근을 빌려서 이 가슴에 부정현장 가려내고 차례차례 산신의 길문 열러갑시다. 뭐가 맞나? 내 왔다. 내 왔다. 나를 왜 그렇게 했노? 나한테 왜 그렇게 했노? 내가 정신병이가. 난 정신병이 아니다. 내 정신병 아니라 했잖아. 나 정신병 아니라고. 내 정신병 안 걸렸다고. 안 미쳤다고. 나를 왜 미친놈 취급하는데. 왜 나를 다 미친놈 취급하냐고.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. 왜? 왜? 오빠가 그러고 다닌다고. 다들 그래서 언니 혼자 담당이 내가, 안 된다고. 내가 남은 태꼬지 했나? 태꼬지는 안 했어. 내가 남은 태꼬지 했나? 내가 남을 죽였나? 꼬지를 뺐나? 나 아무것도 안 했다. 맞아, 맞아.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나 아무것도 안 했다. 내가 왜 20년 동안 병원에 가다는 너? 나 왜? 아무것도 안 했어. 아무것도 안 했어. 아무것도 안 했어. 오빠 미안해. 내 청춘은 어떡하라고. 미안해 오빠. 오빠 미안해. 알코올 중독이라 하지 마. 얘기해라. 날 쪼디를 패갖고 그래. 병원 가고 그래. 내가 목도 쪼르고 내한테 말만 시켜도 했지. 그래. 누구도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내가 진짜 죽을까. 오빠. 내 마음 그래도 내가 오늘 미친 짓을 해도 내일 되면 밥 주는 게 우리 맞아. 누나고 맞아. 밥 문의하고 챙기는 게 우리 누나고 내가 안 잊을게. 고마워. 어쨌든 좋은 데가 힘들었다. 알지? 알지? 우리 다 키운다고. 나 정신도 맑게 오늘은 닦아주고 좋은 데 보내준다 하니까 나 이제 갈게. 누나 이제 안 괴롭게. 그래서 제일 오빠. 먼저 이렇게 조상이 앞을 서 있으니 상문에 조상고에 걸려있는 거 먼저 닦고 갑니다. 내 왔다. 백모가.
큰 오빠. 큰 오빠. 어. 모습이 똑같네요. 오빠 서 있는 모습이. 술 먹은 모습이 똑같네, 오빠. 와 불렀나? 왜 갑자기 가버렸어, 그렇게. 밤새 안 되면 했지. 그러니까, 자는 잠실에. 숨이 안 쉬지는 뒀잖아. 어, 배는 자꾸 불러오고. 그때 몸이 계속 안 좋았는데. 응, 계속 안 좋았어. 어, 그러면서 자꾸 붓고. 근데. 인생이 참 먹고. 인생이 왜 살아야 되노? 작은 오빠 그런 지 얼마 되진 않는데 마음이 뭐라고 말을 표현을 못하겠다 오빠는 그래서 괜찮다 괜찮아 어. 그 가서는 괜찮아 어. 나 그냥 편하게 있어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힘들었지 오빠는 누구야 공상 뜨지 말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어? 그 아들들한테 그 얘기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살아라 어? 살던 그대로 몸이 땡이 그인데 뭐 어찌 안 되던데 그래 내라 어? 내 동생이랑 때문에 누나님 못 간 거 다 안다 그래, 그래서 이제 너무 미안하다 맞아 진짜 미안하다 이제 살아. 이제 걱정하지 말고 너가 편한 대로 살아 엄마, 아버지 이만해 동생 될 테고 어쨌든 좋은 데 가리 다 만나서 편하게 잘 지내 오빠 우리는 이렇게 다시 다 만나갈 테니까 남은 동안 잘 살고 알았지? 후회 없게 와랬는데 그 전에 오면 이제 누나 니는 나한테 안 혼난다 알았지? 편하게 살게 해줘 다 닦아가고 그대로죠 커덕하고 근심 있고 아픈 거 닦아갈게 아이고 좋은 데 가 이모 아들이 몇 살이고 집에 있는 애들이? 마흔? 작은 거 마흔 됐어. 77년생. 이곳을 하는 이유는 차술 이모가 이걸 자꾸 하자 했던 이유는 조상도 조상이지만 그 아들 살리자고 한 거다. 자 내년 운세에 올해 지나고 내년 운세에는 그 아들이 큰 사고가 나거나 다칠 운세가 엄청 든다. 성씨가 뭐고? 김씨. 작은 아들 지키라고 이렇게 하는 거다. 그거는 김씨잖아. 이모가 이렇게 급하게 자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준 거는 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. 살아올 수 없지. 산 사람을 지키자고. 이모한테 이때까지 옆에 다 식구들을 지키고 살았는데 자기 아들까지 잘못돼봐. 이 이모 살겠나 언니가. 그래서 그 아들한테 너무 사고수나 다칠 수 어, 몸에 고변수가 엄청 많이 들어와. 오늘은 그거 막아줄 테니까 최대한 그런 줄 아세요? 아, 오늘은 이제 엄마들이 친정일이에요. 친정에 이제 형제 일신들이 갑자기 상문이 연달아 나다 보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될까.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천도제를 해주고 싶다. 이런 사연이었습니다. 엄청 많이 늦었죠. 그리고 그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다 결혼을 못하고 혼자 다 사시다가 가신 분들이라서 또 정시가 중에 또 자손이 끊어진 상태에서 뭔가 천도제를 하고 출가 외인의 이제 이모들이 하자니까 신명도 오시지도 않고 이제 조상들만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구시라는 게 죽은 영가를 천도하는 목적이 산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미가 더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큰 언니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동생분이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. 방지파 생사도의 헤맹 선아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 한여 여러 생에 지은 흑자 크고 작은 막은 너물 심참에 하옵나니 고통받아 헤어나서 일반 온도 가사이다
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게 좀 가슴 아팠어요. 진짜 더 진작에 알았으면 더 선생님을 더 빨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알게 됐다면 더 살아있을 때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자 오늘 너무 선생님 만나뵌 게 정말 감사해요.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잘했다고 생각하지. 처음에는 나는 안 한다 했거든. 뭐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안 믿고 나쁜 기고 좋은 기고 잘못된 점도 내가 반성하기도 되고 저것들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앉았을게 좀 안 됐더라고. 그래도 어쨌든 좋은 곡 가셨다고 예, 하니까 예, 그렇게 어쨌든 간에 고맙습니다. 찾아봐 줘서 고맙습니다.